먹은 걸 모두 토해버린 태영이. 힘들지? 토하면 힘든데. 어, 만세. 또 가라요. 뭐야? 어떻게 이렇게 다 토했어요? 아, 이게 좀 가래, 애기들은 가래가 많으면 가래가 이제 아이고 하나 우리 알았어. 위에 이렇게 저장됐다가 못 뱉으니까 이렇게 한 번에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 승진아라. 배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지 가슴이 철렁하는 엄마. 와서 씻겨. 그간 폐렴으로 네 번이나 입원을 했었습니다. 아빠 수희 씨도 심란하긴 마찬가지. 열도 나고 그러니까 섬찟섬찟하죠. 또 약을 먹였는데 바로 이렇게 다 토해버리고 그러면요, 약을 또 새로 먹여야 되잖아요. 또 애가 약 먹는 게 힘든가 봐요. 부디 더 나빠지지 않기를 엄만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음 날 새벽, 내 쌍둥이네 집에 불이 켜졌습니다. 아이고 먹고 잘 자자. 봄이야. 아고 잘했네. 밤에 고생하지 말고 잘하면 돼요. 밤새 잠 못 자고 뒤척이는 태영이. 애기들이 지금 깼나 봐요. 네, 태영 소리 커서 깼다. 서둘러 분유를 데려가는 엄마. 어제 저녁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으니 얼마나 허기질까요. 또 기침. 가래와 기침 때문에 먹고 토하길 반복합니다. 알았어. 아이 또 하지 마. 빨리! 빨리!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상태가 나빠지니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엄마, 아빠. 잠 한숨 못 자고 비상 대기 중입니다. 옷 줄게, 옷. 기침이 좀처럼 잦아들질 않네요. 목 달았어? 조금 먹다가 가래 처음에 나왔는데 기침이 조금 더 나은 거. 땀났다 대박 이거. 아프다 말도 못하고 밤새 앓는 아들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자자 이제. 아들 내외 눈 붙이게 하려고 할머니가 대신 나섭니다. 정작 당신 몸 아픈 것보다 손자 걱정이 앞서는 할머니. 태어날 때부터 폐가 좋지 않아 가벼운 감기도 폐렴으로 곧잘 이어지는 태영이. 이번만큼은 별탈 없이 넘어가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픈 게 생활이 되다 보니 웬만큼 아파서는 보채지도 않는 게 더 안쓰럽습니다. 밤새 구토와 열에 시달린 터라 더는 울 힘도 없는 태영이. 할머니 품에서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태영이를 데리고 황급히 근처 병원으로 달려온 수일 씨. 상태가 심상치 않으니 폐 사진부터 찍습니다. 아빠 가만히 계세요. 잡고 있어요. 레디 슛. 됐어요. 아이고. 생후 4개월 만에 집에 온 뒤로도 크고 작은 병으로 5번이나 입원을 했던 태영이.
병치레하느라 동생들보다 체구도 작고 힘도 약한 큰아들이 아빠 늘 짠합니다. 기침이나 이런 게 좀 심했나요? 기침은 전에 했던 것만큼 했던 것 같고요. 기침하다가 이제 토가 좀 심했어요. 좀 폐렴이 좀 심해가지고. 아, 심해요? 예. 오늘 보니까 갑자기 우측 저 상엽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부분들이 갑자기 생겼거든요. 이게 폐렴인데 이거는 좀 입원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태양이가 네. 좀 심장이 조금 이제 안 좋으니까 예. 제 생각에는 좀 지난번처럼 좀 약했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좀 심한 거는 예. 큰 병원 가셔가지고 입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혹시나 했는데 가슴이 또 무너지는 아빠. 큰일이네요. 그래, 심할 줄은 몰랐는데. 아마 서울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느덧 여섯 번째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서울로 갈 준비를 하는 아빠. 시험 네 개면 될 것 같아. 워낙 입원을 자주 하다 보니 부부는 짐 싸는 것도 이골이 났습니다. 네, 이거 실어 볼게요. 몇 개 나와요? 9도인데? 약 먹고 가야겠다. 몇 도? 9도. 먹고 가야지. 9도? 아무래도 길을 재촉해야겠네요. 아기야. 갔다 바로 와 그냥. 확인만 받고 와. 확인만 받고 좀 줘. 알았지? 은퇴야. 가자. 가자고. 자. 이제 할머니랑 보자. 보자. 안녕. 할머니랑 보자. 안녕. 남은 아이들은 엄마가 보기로 하고 할머니와 아빠가 병원으로 향합니다. 수심 가득한 아빠를 달래주기라도 하듯 보채지도 않고 내내 잠을 자는 태영이. 그런 아들이 아빠는 더 애처롭습니다. 태영이가 태어나 생후 3개월까지 입원했던 병원. 돌이 되기 전까지 아프면 이곳으로 달려왔었습니다. 검사를 하다 보니 어느덧 해질녘. 지금 검사 결과 나왔는데 폐렴이 확실해가지고 뭐 입원해가지고 저기 좀 해야 되겠다는데 항생제 치료하고. 그런가 봐. 피검사 결과 보고 지금 막 얘기하네. 겨우 17개월 어린 아기에게 시련이 왜 이렇게 많이 찾아올까요? 곁에서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아빠는 가슴이 먹먹합니다. 항상 매번 퇴원할 때마다 그 생각해요. 아유, 요번이 마지막이고 만약에 와도 몇 달 있다 이제 정기검진만 이렇게 한 번씩 왔으면 좋겠다 항상 그 생각은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오게 되면 이렇게 주말이나 뭐 아니면은 평일날 저녁 늦게 응급으로 오게 되니까 좀 마음이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아요. 아들을 병원에 두고 돌아서야 했던 1년 전 그때가 떠오릅니다. 27주 만에 900g도 안 되는 작은 몸으로 세상에 나온 태영이. 생후 4개월까지 보육기 신세를 져야 했고
심장 수술에 탈장 수술까지 큰 수술을 두 번이나 받으며 부모의 애를 태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꼬박 하루를 기다려서야 겨우 입원실이 나왔습니다. 태영이 왔어. 태영이 단박에 알아보는 간호사. 단골 입원 환자다 보니 병원에 아는 얼굴이 꽤 많습니다. 장난감까지 미리 대령을 해놨네요. 태영이 또 반짝 역시 아는 집에 오니까 틀리다, 그지? 서비스가 좋아? 서비스가 좋아. 아는 집에 오니까. 반짝반짝. 열은 없네요. 7도요. 어제 저녁에 와서 열. 지난 추석에 폐렴으로 입원했던 태영이 한 달여 만에 다시 병원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옷 입자. 이거는? 비계. 여기 비계. 엄마 비계 저기 있어요? 응. 가을롱. 여기 이거 가져.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적어놓으세요. 어, 알았어. 전화할게. 아, 이따 간다. 안녕. 이따 집에 갔다 올게. 갈게요. 아이고, 언제 내려가냐 또? 아니, 아니. 바로 가면 돼요.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향하는 수희 씨. 몸도 성치 않은 어머니가 고생할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장남이고 무뚝뚝하다 보니까 평상시에 그런 얘기 전혀 못해요. 그냥 마음은 항상 갖고 있는데 사람이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다고 그 마음을 상대방이 다 알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표현을 해야지 알고 가는데 제가 표현을 못하니까 가끔 어머니가 이렇게 서운해하시는 것 같기도 해도 그래요. 아빠를 따라와 내내 얌전히 지낸 태웅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네요. 직장 때문에 대전으로 돌아갔던 쌍둥이 이모 문은옥 씨도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장원이 형 오셨어요? 어, 어서 와. 아이고. 태영이. 태영이 때문에? 네, 태영이 폐렴이라가지고 응. 좀 입원해야 된대요. 아이 참나, 그놈 때문에 진짜 우리 걱정이야. 그래도 아이고, 그래. 빨리 발견해가지고 다행이죠. 친구 애기는 어때요? 어. 좀 먼저부터 폐렴이 심하대. 좀 심해가지고 입원 며칠 해야 될 것 같아. 다른 애들은 괜찮은 거죠? 응, 애들은 괜찮은데 태영이가 또 네? 이게 누구야? 태걸이다. 다른 아기들 보느라 아픈 태영이 곁을 지키지도 못한 게 엄마는 더 미안합니다. 저도 병원에서 한 두세 달 정도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진짜 싫었거든요. 근데 애기는 얼마나 갑갑해야겠어요. 지금 막 걸음마할 때인데 침대 그 안에서밖에 생활을 못하니까 엄청 갑갑할 거고. 엄마랑 아빠랑 너네 키우느라고 얼마나 가게 때문에 아이들 봐주지 못하는 게 늘 마음에 빚인 외할머니. 시간 날 때마다 큰딸네 집으로 오십니다. 살아야 되니까 직장 생활 해야 돼. 또 집에 와서 보면은 항상 손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잠이 많이 부족해요. 아주 피곤이 많이 이렇게 역력하게 느껴져가지고 많이 안 좋고 안쓰럽고 딸이나 사위나 전부 다 많이 안쓰럽고. 잘 먹겠습니다. 좀 걸어요. 아니야, 딱 맞아. 밤낮으로 고생하는 사위와 딸을 위해 반찬까지 만들어 오셨나요? 이게 얼마 만에 맛보는 진수성찬입니까? 살살 녹는데요, 입안에서. 아유, 고마워. 오랜만에 진짜 신선한 김치 먹는 것 같아요. 햇김치? 진짜 맛있으세요? 네, 너무 맛있어요. 사각사각.
내 쌍둥이 육아전쟁 치르느라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한 지 벌써 1년. 햇김치 하나도 감동 그 자체입니다. 다음 날. 아이가 이번에 또 많이 아파서 왔네요. 네. 네. 열이 언제부터 받으셨어요? 열은 토요일 날 났었고 여기 올라와서 응급실에서 한 번 낫, 두 번 났다고서 여기 올라와서는 한 번. 그래요? 네. 안 났어요. 네. 다른 애들은 다 잘 다 잘 있고. 네. 아침에 사진 찍었는데 사진이 아직은 안 좋아요. 혈액 검사도 그렇고. 그럼 언제 갈지도 모르겠네요. 지금 당장은. 네. 네. 혈액 검사도 해서 조금 더 좋아지는 거 봐야지 되고. 이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저희가 몇 가지 지금 바이러스 검사랑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 결과들을 보고 추가적으로 검사할지 결정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입원 기간이 길어질 것 같다는 얘기. 담담한 태영이와는 달리 할머니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한창 기구 걸어다녀야 할 텐데 병원 침대에 하루 종일 묶여 있어야 하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어린이집으로 청출 동안 세 동생들.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물로 씻어줘야 되겠어요? 순식간에 모래 한 줌을 집어삼키고 말았네요. 이게 이제 막 이게 뭐 무슨 맛이었어? 어떻게? 아무리 식욕이 왕성해도 모래는 좀 곤란합니다. 누가 형제 아니랄까봐 셋째 태우는 수돗물로 배를 채울 생각인가 봅니다. 한 명이 하면 꼭 따라야 직성이 풀리는 쌍둥이들. 넷째 태골인 수도꼭지 맛에 흠뻑 빠졌나요? 태골이 좀 알려주자. 태골이 옷은 없는데? 태골이 옷은 없는데? 아예 모래에 맛을 들인 태웅이. 웅아, 맛도 없는데 태? 먹었지? 원장님 봐봐. 웅이 아웃. 웅이 아웃. 웅이 아웃. 더 뒀다가는 모래로 배를 채우게 생겼습니다. 어린이집 낮잠 시간. 먹음 잡고야. 지훈이. 이거 지훈이 거. 지훈이 코자요. 여보세요?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아, 애들 여기 어린이집 와서 잘 놀고 있어요. 통화를 하던 은정 씨 표정이 굳어집니다. 네. 네, 어머니 계세요. 좀 염증 부위 크고 심해서 치료 좀 해야 된다고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병실 안 입고 나가도 바닥 기고 싶어가지고 내려달라고 그러고 막 이러니까 할머니가 어머니가 어떻게 할 줄 모르겠나 봐요. 힘드신가 봐요. 아빠 있어? 거기 아빠 있어? 태영이 아빠 있어? 없어? 태영이 아빠 오나 안 오나? 와. 아빠. 응. 아빠. 아빠. 멀리 음성에 있는 아빠가 그리운가 봅니다. 잠시도 가만있지 못하는 태영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할머니. 오늘은 태영이 이제 이거 마지막이야. 야외 체질인 손자 때문에 12번도 더 오간 길입니다. 그러나 병실이 답답하긴 할머니도 마찬가지시겠죠. 움직이니까.
가족과 함께하는 집만큼 좋은 곳은 없으니까요. 함께 뒹굴던 동생들은 지금 뭐라고 있을까요? 아이고, 패거리도 만져봐. 거기다. 큰형이 폐렴으로 입원하고 난 뒤 눈에 띄게 풀이 죽은 세 동생들. 우와. 우와. 그거라 예쁘지? 뱃속에서부터 경쟁도 만만치 않았지만 내 쌍둥이 영웅 호걸은 모두 함께할 때가 가장 행복한 법이겠죠. 며칠 뒤 둘째 태용을 데리고 영웅 호걸 아빠 윤수일 씨가 병원을 다시 찾았습니다. 거기 앉아서 먹을 거야? 아이고, 태용이 얼마 전에 밥이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이제 얼굴이 반쪽이 됐네 이거. 어? 얼굴이 반쪽이 됐어? 이렇게 봐. 태용. 야야야. 왜지 양말을 신겨놨어 손에다. 그거 저기 어제 꺾여가지고 그저께 했는데 새로 또 했어. 몸은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은 늘 아들과 어머니 곁에 머물렀던 수일 씨. 볼이 살이 빠진 것 같아. 그저께 여섯 번을 토해더니 여섯 번을 토해더니 줄더라고 한데 그러면. 병원 생활이 꽤나 힘들었나 봅니다. 안 울었어? 예, 내가 맨날 혼나지 뭐. 병원 때문이냐 또? 찡찡거려서 혼나면은 태우가 가가지고 이렇게 안아줘. 막 울고 있어. 태거리는? 태거리 혼자 잘 놀아. 태웅아, 악수해야지. 어, 악수. 악수, 옳지. 아이고. 아이고. 동생을 보자 반색하는 태영이. 사랑돼, 사랑. 사랑. 사랑돼. 어, 주네? 아이고. 웬일로 선택 과자를 양보하는 먹부 태웅이 서쪽에서 해가 뜰 일입니다. 안아줘, 이렇게. 사랑해. 일란성 쌍둥이 형제. 반가워서 어쩔 줄 모르네요. 비 온 뒤 땅이 굳어진다고 잠시 떨어져 있던 사이 형제가 몰라보게 돈독해진 영과 웅. 홍아 봐, 홍아. 홍아 아야 하잖아. 뽀뽀. 자, 뽀뽀. 뽀뽀. 그렇지. 아이고, 뽀뽀하면 안 되는데 참. 폐렴도 없나? 누구야? 엄마다. 야, 끝났네. 내려가. 엄마가 엄마. 엄마도 영상통화로 병문안을 대신합니다. 땡, 엄마. 네, 그거. 발자국 입었네. 엄마 해서. 감동해서 운다, 울어. 빠빠이, 빠빠이. 울라래. 안녕. 됐지? 어, 엄마가 사라졌어 이제. 자, 울먹울먹 하는데요. 응. 통화가 끝난 뒤에도 전화기를 놓지 못하는 태영이. 엄마랑 동생들이 전화기 안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나 봅니다. 오늘 병원에 온 건 태영이 병문안 때문만은 아닙니다. 밖에 자꾸 걸리는데? 야, 좀 가만히 좀 있어라. 잠깐만 가만히 있어라. 아, 이거 잡으면 제가. 모두 조산하로 태어나다 보니 발달 속도가 다른 아기들에 비해 늦을 수밖에 없는 내 쌍둥이. 4cm요? 생후 18개월까지는 운동 기능이 제대로 발달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하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7.9.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태영이 왜 입원했죠, 이번에? 폐렴 때문에. 폐렴 때문에요? 예.
태웅이. 가봐. 옳지. 이제 아빠한테 가봐. 와, 아빠. 옳지, 여기 앉아. 한 달 더 엄마 뱃속에 있던 셋째와 넷째는 모두 정상 판정을 받았지만 첫째와 둘째는 과연 어떨지. 그때 발달은 괜찮은데 그때 걷지를 못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걷는 모양은 괜찮고 발모양도 괜찮고. 여기 잡고 있어. 검사도 괜찮고 발의 아치도 괜찮고. 여기서 더 볼 게 없겠네. 태영이는 발달하기 좋네요. 네. 됐다 야, 너는 이제 발달 아주 정상적으로 잘 발달되니까 전에 걸음 늦어서 운동 늦은 것도 별 문제 없어요. 네, 잠깐만. 이거 봐, 이거 봐.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태영이가 제일 걱정입니다. 바지를 벗기는 게 차라리 다리 보기가 낫겠는데. 네. 그래도 혼자 걷죠? 예, 네, 혼자 걸어요. 이리 와봐. 이리 와. 조금 걷는 거. 데리고 앉으세요. 그냥 데리고 앉으시는 게 낫겠다. 예. 걷는 것도 얘도 발 모양도 좋고 걸음걸이가 조금. 근데 모양은 이상하지 않아서 뭐 걱정할 필요는 없겠어요. 예. 지금 교정 14개월인가요? 교정 14개월. 교정 14개월, 15개월 그 정도. 예, 원래 예정일로 치면. 예. 뭐. 큰 문제 없겠어요. 지금 전에 거랑 비교해 보면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운동기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둘 다 이쪽 운동 기능하고는 걱정 안 하셔도 되겠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뭐야, 우리 더 있으려고 그래? 더 있을래? 그래서 가도 돼 이제. 고맙습니다. 셋째, 넷째에 비해 발달이 늦었던 두 아이였기에 안도의 한숨이 절로 쉬어집니다. 됐다. 됐다. 걷는 게 이제 다른 애들보다 좀 늦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 걱정했었어요. 또 걸을 때 이 보폭을 잘 조절 못되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더니 지금 이제 개월수에 딱 맞는 거고 앞으로는 뭐 안 와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상태 그대로 어른이 될 때까지 무사히 자라준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내 쌍둥이 영웅 호걸의 아빠 윤수일 씨.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한 걱정 덜면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 일주일 넘게 입원하고 있는 태영이. 건강도 걱정이지만 병원비도 내심 고민입니다. 출산 장려금도 돌이 지나면서 끊기고 아내마저 일을 나가는 상황. 분유며 기저귀값만 한 달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아기들이 자주 아프다 보니 병원비까지 더해져 막막해질 때가 많습니다. 큰애랑 둘째랑이 아직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되니까요. 병원 가가지고 진료 보는데 저번 달하고 저저번 달하고 거의 병원비만 다달이 200 정도씩 나왔으니까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제 그때 이제 카드를 싹 긁어놓은 것 때문에 감내하고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신만을 바라보는 내 아이가 있으니까요. 휴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아침 식사부터 드시는 왕성한 식욕의 쌍둥이들. 좋아하잖아. 먹어봐. 바깥 생활 접고 휴일에도 육아에 매진하던 아빠가 오늘은 외출을 합니다. 갔다 올게. 바이바이.
아내에게는 지인의 잔치에 간다고 해놓고 서둘러 길을 나서는 수혜 씨. 그런데 한참 차를 달려온 수일 씨가 느닷없이 한 채소 농장으로 들어섭니다. 안녕하세요. 때문에 이미 제 예상을 벗어나 있고 성형이 뭐 아는데도 엄마 저 나 좀 보러 오면 안 되냐 막 이랬었거든. 성형이를 위해서 사왔디야. 우와. 말을 못했는데 내가 좀 갔으면 했는데.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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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